안녕하세요.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.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할 곡은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제10집에 들어있는 곡입니다. 역시 아주 오래된 트로트 가요이고요. 이미자 씨의 흑산도 아가씨입니다. 이 노래의 원키는 F조인데요. 저는 편곡을 D로 했기 때문에 카포를 3플랫에 끼우고요. D 모양으로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.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F 코드가 나오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. 그 앞의 그 커버 영상을 잠시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의는 이 카포를 풀고 그냥 악보대로 D키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여느 곡과 마찬가지로 전주곡이 전부 6마디 독주곡으로 할수 있게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이 되겠습니다. 바로 시작을 하죠. 자, 처음에 코드를 D를 눌러놓은 상태대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.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트로트 곡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. 마찬가지죠. 역시 반주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전부 커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커팅하는 요령은 제가 벌써 여러 수차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D 코드를 짚고요. 멜로디가 라가 되겠고요. 베이스가 레니까 4번 줄, 3번 줄을 동시에 퉁기면 되겠죠. 땅, 그죠? 네, 그리고 이제 반주 1번, 2번 줄을 퉁기고 난 다음에 바로 갖다 대겠습니다. 짝!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베이스 쿵 5번 줄. 네, 레드 누르고 있으니까요. 그대로 두시고요. 나머지 1번 줄은 개방이니까 이걸 떼면 되겠죠. 레미. 이때 이제 나머지 이 D의 구성음들, 즉, 라와 레는 그대로 둔 채로 중지만 가볍게 들었다가 뗐다가 다시 눌러주면 돼요. 그래서 첫째 마디에서 왼손의 역할은 D 코드를 누르고 이 중지만 떼고 누르면 전부 이제 완성이 되겠죠. 정면에서 보시면 네, 이렇게 간단하죠. 오른손이 이제 조금 복잡하죠. 왜냐하면 반주를 커팅을 세 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.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? 네, 그리고 손을 떼면서 5플랫에 라로 가겠습니다. 베이스 4번 줄과 동시에 땅. 이때 이제 라는 계속 안 되는 게 좋겠죠. 라, 시, 그리고 다시 라와 5번 선 개방해낼 라. 네, 그리고 줄 건너뛰면 파샵이 바로 나오죠. 2번 줄 7플랫. 네, 그리고 이제 개방연 미를 퉁기면서 손을 아래쪽으로 포지션 이동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레의 번호가 2번 눌러주시고 B 마이너의 바레 폼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. 이때 이제 1번 손가락으로 바레를 해줍니다. 2플랫 전체 6개 줄을 다 눌러주시고요. 이 레는 그 다음에 반주에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떼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되겠죠. 그러면 레를 퉁기자마자 발열을 해서 1번 줄 그 멜로디와 5번 선의 베이스를 동시에 땅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마인의 구성음인 3번 줄에 3번 손가락으로 시를 눌러서 짝. 네, 그리고 6번 줄 베이스가 바뀌죠. 6번 줄에 얼터드 베이스로서 쿵. 자, 여기
동그라미 빨간 펜으로 제가 지금 영역 표시를 했는데요. 이 부분은 운지와 코드, 베이스 전부 다 이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 악보를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이 코드는 D 구성음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제가 카피를 위해서 음원을 좀 들어보면서 B마이너가 정확하다는 걸 조금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원음에 충실하고 싶다면 B마이너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을 두시고 이렇게 코드 이름과 개명들을 조금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어요. 아니면 원 그대로 D로 그대로 가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마디 A7으로 가겠죠. B 마이너에서 이렇게 됐죠. 네, 그리고 손 떼면서 미. 4번 선에 미 하나와 그리고 개방현에 1번 줄에 미. 이거 순서대로 짚어 나가면 되죠. 그리고 A7의 구성음인 2번 선에 도샵을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짚어주면 되겠어요. 그러면서 짝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커팅이 되겠죠. 미 그리고 짝 쿵 베이스 그리고 레 그 다음에 미는 그대로 있죠. 솔 새끼손가락으로 솔 미와 솔 네, 그리고 파샵 여태까지 미를 떼면 안 되겠죠. 미는 베이스로서의 한 박자로 온전히 울려줘야 하니까요. 여기에서 다 떼버리고요. 개방 5번 선과 1번 선 땅 그리고 레 네 그리고 이제 마디를 넘어가서 미와 도샵인데요. 이제 여기에서는 미와 도샵이 1번이니까 이건 발열을 의미하는 것이죠. 이 플랫에서 4번 줄까지만 발열을 해주시면 됩니다. 뭐 전체 다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. 그러면 4번 줄과 2번 줄에 미와 도샵을 동시에 땅. 네, 그리고 시는 3번 줄에 시가 나겠죠. 왜냐하면 개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시, 대면은 라가 나오겠어요. 그리고 파샵은 3번 손가락이 건너뛰면서 역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만 하면 되겠죠. 3번 손가락이 시, 파샵 이렇게 건너뛰면 해결이 되겠습니다. 자, 도, 시, 라, 파 해볼까요? 도, 시, 라, 파 따다다 딴딴따다 오른손은 MI, MI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겠죠. 처음에 B와 M, 땅 그리고 C 그리고 또 M 이 부분만 따로 조금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. 땅, 따, 다, 다 네, 관찰을 하면서 천천히 하고 난 다음에 스피드를 내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G 코드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 코드가 아니죠. 개명을 보면 레와 솔에 다 같이 1번이에요. 둘 다 1번이라는 건 이것처럼 발열을 하라는 뜻이죠. 한 칸 더 옆으로 오면 돼요. 그래서 6번 줄까지. 그러면 2번 줄에 멜로디 레, 6번 줄에 베이스 솔이 나오겠죠. 그러면 땅. 네, 이 발열 안에 다 나오게 됩니다. 솔과 레를 땅.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시. 3번 선 4플랫의 C 네 그리고 이 C를 라까지 두 칸 끌고 내려가서 가이드라인이 있죠. 마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. 라와 베이스 개방현의 라 네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 C는 개방현입니다. C 그리고 레 자 넘어갔죠. 역시 이 부분과 같은 코드의 구성과 모양이죠. 똑같죠, 그죠? 여기와 여기는 동일합니다. 그래서 미 하나 누르고 1번 선 개방과 동시에 땅 네, 그리고 도샵을 순수에 의해서 잡아주시고 음을 착 커팅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. 딴짝 됐죠?
네, 그리고 베이스 궁 치면서 옮기면 됩니다. 충분히 시간이 있죠. 자, C까지 가죠. C는 1번선에 7플랫까지 C라 되었죠. 그리고 건너뛰면 또 파샵이 나와요. 4번선과 동시에 쳐줍니다. 땅. 네, 그리고 또 개방현 5번 줄과 1번 줄을 치면서 또 옮기면 됩니다. 포지션 옮겨서 땅. 그리고 해머링으로 파샵 이 플랫에 땅 때려줍니다. 네, 이거 어려울 게 없죠. 그리고 개방현 미 레 이렇게 해서 맞춰지게 되겠죠. 네, 그 다음 마디는 제가 여백이 부족한 관계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레 다음에 D 코드 완성하면서 궁 짜자잣 짝 하고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마무리가 되겠어요. 궁 짜자잣 짝 궁 따다다다당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겠죠.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. 궁 짜자잣 짝. 자, 베이스 5번 줄 쿵 치면서 또 옮깁니다. 조금 전에 갔던 C로 또 갑니다. C라 마찬가지죠. 또 건너뛰면서 파샵 미레. 그래서 7과 5에서 전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겠죠. 난 몰래 서러 이렇게 해서 곡이 쭉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섯 마디 전주를 제가 조금 느린 템포로 이제 설명 없이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흑산도 아가씨의 전주는 이제 마쳐지겠습니다. 반주 파트와 약간의 주임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여태껏 제 강의를 쭉 보아왔다면 그냥 제 커버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계속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요. 그래서 흑산도 아가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